안녕하세요. 슈니캠핑의 슈슈입니다. 첫 번째 영상 올리고 나서 많이 좀 서툰 점도 있었는데, 이제 두 번째 영상에 앞서서 첫 번째 영상보다 조금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캠핑 식기류에 대해서 몇 가지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컵 종류와 반합인데, 저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먼저 스노우피크사의 싱글 티타늄 컵입니다. 제가 어떤 방식의 컵과 브랜드 살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돌고 돌아 티타늄이고 이제 스노우피크라는 리뷰를 많이 봐서 중복 구매를 방지하고자 이렇게 사게 되었습니다. 자, 모델명은 이제 MG141-142-143, 사이즈는 220, 300, 450mm로 이세 제품이 스태킹이 되고 제일 많이 쓰는 구성입니다. 저와 와이프랑 아이 한 명, 이제 세 명이 쓰기에 딱 맞습니다. 캠핑 용품답게 이렇게 손잡이도 좁고 펼수 있어서 공간 활용을 극대화했고요. 이제 무게가 450 기준에 70g으로 아주 가볍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손톱에 닿으면은 약간 칠판 끓는 소리가 나서 조금 거북한 점이 있고요. 설거지할 때 이쪽에 수세미가 조금 끼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뭐 단점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얼룩이 지는 게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티타늄만의 그런 매력이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저는 단점이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역시나 스노우피크사의 티타늄 시에라컵 E104 모델입니다. 사실 저희는 컵보다 저희가 캠핑하면서 가장 많이 쓰이고 실용적이라고 생각한 제품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3명이라서 3개를 구입했습니다. 처음에는 2개를 샀지만 쓰다 보니 하나씩 더 필요하게 되어서 저희가 3개를 구매했고요. 혹시나 직구하실 때 배송비를 아낄 겸 필요 수량만큼 구매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단하게 직화로 물을 끓여도 되고, 티타늄이라 엄청 가볍고, 이렇게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밥그릇이나 국그릇으로 들고 먹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무게는 약 41g이고요. 저희가 매장에서 스텐도 한번 들어봤는데, 그거는 한 100g 정도였는데,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격 차이가 있지만, 저는 무조건 티타늄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리뷰의 마지막으로 800도씨사의 스템 반합입니다. 앞에 보여드린 싱글컵과 시에라컵을 어떻게 같이 넣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많이 쓰기도 하고 사이즈를 확인하니 스태킹 하는 데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반합은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밀폐가 되는 플라스틱 뚜껑과 그다음에 스텐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트레이는 추가로 구매를 했는데 뭐 접시나 뚜껑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 스텐 반합은 적당히 무게감도 있어서 안정적이고 이렇게 신형으로 바뀌면서 손잡이 부분이 빠지지 않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량은 2리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재질이 스텐이니까 편안히 쓰실 수 있습니다. 단점은 이제 국물 같은 거 따를 때 이렇게 하다 보면 꺾일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플라스틱 뚜껑은 그냥 밀폐용이라서 뭔가 끓이실 때 이렇게 뚜껑처럼 쓰시면은 녹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스텐 뚜껑이 이제 플라스틱이니까 이런 트레이를 제가 구매를 해서 뚜껑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스노우피크 컵 3개와
시에라컵 3개, 그리고 버네로 고릴라 캠핑에서 산 스텐 소주컵 4개까지 어떻게 이 800도씨 반합에 들어가는지 함께 보시죠. 자, 고릴라 캠핑에서 산 스텐 소주컵입니다. 이렇게 파우치가 동봉되기 때문에 이렇게 파우치 안에 넣은 다음에 스노우피크 220컵 안에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350,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스텐 시에라컵은 두 개를 겹쳐줍니다. 그런 다음에 밑에 트레이는 있고요. 여기에 스텐망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말고 뒤집어가지고 조금 공간을 확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컵을 이렇게 넣고 시에라컵을 넣을 때 여기서 잘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넣으면은 들어가지 않는데 이 고리를 컵 안에 살짝 끼워서 넣으면은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겹쳐서 넣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반합 뚜껑이 여기 안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으면 깔끔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800도씨에서 이렇게 파우치가 줬는데 파우치 안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태킹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캠핑은 결국 짐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는 것이 중요하고 나만의 정리 방법이 있다면 준비할 때와 철수할 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막 시작하는 초보지만 왕초보자 분들은 처음 제품을 구매하실 때 가성비도 좋고 이쁜 것도 좋고 브랜드도 좋지만 이왕이면 이렇게 오래 쓰고 스태킹도 잘 될 수 있는 제품을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저의 이런 캠핑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리뷰와 꿀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